폭염은 KTX 열차도 멈춰 세웠습니다. 서울발 하행선 선로의 이연매 부분이 더위에 견디지 못하면서 벌어지면서 열차가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KTX 열차 수십 대가 연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역사에 긴급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전국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 KTX 열차 선로에 이상이 발견된 건 오전 8시 5분쯤. 부산 등으로 가는 방향 선로의 이음매가 벌어진 겁니다. 공사에 들어간 지 50여 분 만에 선로는 복구됐지만 열차가 지연되면서 KTX와 일반 열차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30여 분 동안 지연된 KTX 열차는 4대. 사고 열차들이 임시로 지하철 1호선 선로로 들어서면서 여파는 지하철에도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세정거장 갔는데 20분이 더 걸렸으니까 만약에 정거장이 더 길어졌으면 해도. 코레일 측은 철로를 잇는 이음매 용접 부분이 폭염에 팽창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폭염이 큰 소득 이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대기폭염으로 인해서.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경부선 남산분기점에선 KTX 열차 16대와 SRT 10여 대가 통신장애로 지연돼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답답하고 그냥 힘들었죠. 지금 지하철도 안 돼서 원래 한 1시간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